네, 오늘 전문가들 상승 예상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락이 두 명이고요. 보합이 세 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진에어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오리온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권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국카본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유진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은행권 공포가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아무래도 은행권의 이슈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뭐 거시적인 측면에 영향을 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영향이 아주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저께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의 은행의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뭐 49%나 하락한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에서 대부분 하락이 좀 금융주들로 만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은 뱅크런을 우려해서 300억 달러 지원의 정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0% 가까이 좀 예금이 좀 뱅크런이 일어났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3월 달에 있었던 이슈를 좀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니어서 이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행인 점은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대한 매출이 공통적으로 좀 증가를 했다라는 점. 이 점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섹터라든가 이쪽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흐름들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선물 시장에서의 외떨어져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큰 반등보다는 좀 제한적 반등과 함께 좀 하락 마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런 자리에서 좀 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1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하실 때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은 종목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권 문제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자 윤정식 이사님, SD증권발 공포가 이틀째 지금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한 이유가 좀 다른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 사실 1분기 동안 남아있는 예금이 지원받은 300억 달러를 포함해서 1045억 달러에 그쳤다는 이 소식이 뱅크런, 향후 안정에 대한 이 뱅크런으로 인한 향후 안정성이 물음표가 많이 제기가 됐죠.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의 뇌관으로 작용을 했다라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였죠. 이 2차전지 소재 업체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하락, 그리고 SG증권으로 인한 CFD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 이 두 가지 요인, 수급적인 요인들이 크게 좀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는데 차이점이 좀 있죠. 이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중소형 은행주들에 대한 해결책은 해결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국내 증시에서 이 수급적인 부분, SG증권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인데 수급적인 요인들은 좀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시장이 매우 좀 어렵죠.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좀 더 찾아본다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적인 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죠. 3.37%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37% 하락한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부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제 국내 증시에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은행, 이 퍼스트 리퍼블릭으로 파생된 이 지역은행에 대한 이슈도 전혀
국내 증시에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증시는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한 2% 가까운 하락을 했는데 시간 외로 봤을 때는 MS하고 알파벳이 견조한 실적이 나왔는데 클라우드 부문이 강세를 보여줬죠.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시간 외에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국내 증시 하락으로 출발을 하겠지만 하락폭이 상당히 많이 만회되면서 소폭의 상승 혹은 소폭의 하락 정도 거의 보합권 부근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SG증권발 수급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오늘 하락 출발은 하겠지만 그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지속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현대건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좀 기관 수급과 함께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건설주들이 1분기가 좀 비수기인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해외 수주에 대한 좀 매출로 인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좀 밝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이익 자체는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파이 자체 성장을 볼 수 있는 매출액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국내의 상황에서는 일단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이나 인하 쪽으로 우리나라는 좀 선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의 투자 심리 회복도 좀 기대감이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에서 특히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비중이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건설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기네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몇 번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하락을 했죠. 뭐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이제 대형 항공사들의 조금 더 이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데 LCC 같은 경우 지금 가격적으로도 다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1분기만 반짝하고 끝나버리면 좀 색이 많이 바래겠지만 빛이 많이 바래겠지만 여행객 증가는 구조적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이 비행기가 모자랄 정도의 상황인데 이런 구조적으로 여행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LCC 실적이 반짝이는 1분기 실적이 아니라 유지가 될 수 있는 1분기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진에어를 또 좀 놓고 본다라면은 LCC들 대체적으로 1분기가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겠지만 이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양대 국적사의 이 해외 결합 심사가 통과가 된다라면 LCC 통합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이 이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LCC 두 항공사죠. 이 자회사를 처리할 때에 진에어 중심으로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흡수 통합까지 이루어진다라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LCC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하반기에 충분히 추가로 또 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에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